동대문구협회가 지난달 26일부터 오늘 1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306회 정례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장안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을 위해 구가 올린 구민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 관련 안건이 부결 처리됐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일회용품 줄이기 조례,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개정안 등 8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구의회는 동대문구가 상정한 784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뒤 오는 18일 관련 안건을 최종 처리하게 됩니다. 네, 앞서 동대문구협회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동대문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어떤 내용이 주로 도마 위에 올랐는지, 또 추경 예산 심의는 어떻게 진행될지 행정기획위원회 이영남 위원장 화상으로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동대문구의 이영남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동대문구 정례회가 지난달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는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지적된 내용 무엇인가요? 네, 공공시설의 신축 보수공사 설계 시에 시설의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이촉 선정하여 설계 용역 단계부터 참여하여 작은 사항도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감사 담당관은 우리 동대문구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 주무관들과 또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잘 소통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잘해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라는 지적, 그리고 또 답심리에 영화 촬영, 영화 전시관이 있는데 기존 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증액돼서 앞으로는 그런 예산이 증액되지 않도록 더 이상 증액보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보건소가 요즘 그 감염병 예방과 또 코로나19 접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컨트롤타워를 보건소를 중심으로 잘 짜이고 조직과 또 이런 체계들을 잘 잡고, 또 특히 이제 불용 의약품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네, 최근 동대문구에서는 장안동의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계획을 제안했는데 이를 위한 구민회관 주차장 매입 안건이 7일 구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그 부지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거기에다가 대규모 문화예술 공연장을 짓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이 접근성에 동대문 구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천여석의 그 공연장은 바로 인근에 있는 장안동이나 탑심이 주민들은 편리하겠지만 멀리 있는 용신동이라든지 제기동, 이문동, 회기동, 희귀용동 주민들은 장안동까지 가서 공연을 보고 예술활동하기에는 접근성이 너무 멀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공연장 예술의 이런 시설들은 그래도 동대문구에 접근하기 좋은 곳에 설치할 것을 촉구했고요. 특히 전농동에 지금 우리가 이제 서울의 대표 도서관을 신축하고 있는데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동대문 주민들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중랑구, 성북구, 광진구, 성동구 등 인근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 그 공간을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또 문화예술의 그런 공간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지적해서 서울시와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네, 구민회관 개보수를 위한 용역비와 이전 임대료 등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됐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 문제가 반복될 듯한데 의회에서는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요? 네, 만약에 이제 전농동과 장안동 문화예술 부지에 이제 교환의 문제가 좀 남아 있고요. 그 교환을 한 이후에라도 그 이번에 그 토지를 저희들이 수용하는 거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부지와 상관없이 그 부지를 매입하고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집행부들하고 잘 논의를 해서 매입하는 쪽으로 하고, 그 매입한 이후에도 그 공간을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주거시설을 접목해서 그 부지가 긍정적으로 동대문 구민들의 주거 안정, 행복을 위한 그런 터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끝으로 동대문구 문화예술회관 관련 예산 20억 원, 또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과 북카페 사업 등이 거론된 이번 추경 예산 심사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요? 네,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방역과 또 일자리 추경을 중심으로 할 것이고요. 또 이번 추경에는 또 이제 도서관 등 또 코로나19로 어려운데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예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안전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들이 세세하게 꼼꼼히 챙겨서 낭비되지 않도록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영남 동대문구 의원과 인터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